안녕하세요. 저는 교동 미나마을에서 예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공예 강사 김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학교 매일 등교하는 것도 어렵고요. 한동안 긴 장마로 인해서 바깥놀이도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 꾸러미를 준비했는데요. 문화재단에 오셔서 꾸러미 잘 받아 가셨나요? 선생님하고 꾸러미 안에 있는 재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꾸러미 안에는 우선 가장 큰 보틀이 있고요. 물티슈. 그리고 이렇게 굵은 막근이 있고요. 프리저버드 봉투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레이스로 된 끈이고요. 가위. 그리고 작은 꾸러미 안에는요. 전구, 미니어처, 오공본드, 철사, 막끈이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만들게 할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선생님이 설명서를 하나 넣었으니까요. 하다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만들기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재료는 한쪽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둘 거예요. 처음에 필요한 재료는요. 우리 보틀과 양면 테이프가 뒤에 붙여져 있는 막근을 먼저 첫 번째로 준비를 했어요. 보틀은 봉투를 떼어서 한쪽에 잘 두고요. 보틀에 지금 막근을 이렇게 한번 감싸줄 건데요. 뒤에 양면 테이프가 붙여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부분을 떼어줄 건데, 손으로 할때잘 떼어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처음에 조금 떼기 어려운 친구들은 끝부분을 한번 접었다가 떼어서 종이를 떼어주면 더 쉽게 종이가 막근에서 떨어집니다. 자, 찍찍이가 붙은 양면 테이프를 선생님은 보틀 좀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돌려줄 건데요. 하다가 좀 위치가 잘 마음에 안든 친구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떼어서 자리를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붙여주고요. 그 위에 포개지게 막근을 올려서 마무리로 붙여줄 거예요. 자, 단단하게 잘 붙었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작은 꾸러미 안에는 오공본드와 실처럼 되어 있는 막근, 그리고 가위, 그리고 하얀색 레이스 끈을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틀 윗부분에 여기 기둥에다가 실처럼 되어 있는 막근을 감싸줄 건데요. 여기 얇은 막근은 지금 양면 테이프를 붙일 수가 없어서 오공본드를 이용해서 한번 감싸줄 건데요. 뚜껑을 열면 여기 안에 속뚜껑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속뚜껑이 있으면 떼어주시고요. 손톱으로 떼어주세요. 자, 본드는 조금씩만 기둥에다가 왔다 갔다 짜줍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번에는 선생님이 본드를 묻히는 게 아니고요. 끝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골고루 본드를 여기저기 묻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본드를 내려놓고 끝부분, 막근의 끝부분을 오공본드를 묻혀서 턱 바로 아래부터 막근을 감싸주세요. 엄지손으로 처음에는 꼭 눌러서 막근을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손에 묻어있는 본드는 나중에 물티슈로 금방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묻더라도 친구들 조금만 참고
막끈을 감싸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끈을 돌려서 돌돌 돌려서 한 2cm 정도 되게끔 막끈을 돌려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막끈 위에 우리가 준비한 하얀색 레이스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가 나와줘야 입겠죠. 자, 실을 조금 더 풀어서 막끈을 조금씩 위로 당겨서 촘촘하게 감싸주면 조금 더 이쁘게 레이스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돌돌 돌려가면서 막끈을 붙이면 금방 마무리가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막끈을 돌려보겠습니다. 오공본드가 보여도 괜찮고요. 자, 가위로 잘라줘야 되는데 우리 가위가 지금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종이를 떼어서 가위를 이용해서 막끈을 잘라주고 본드를 조금 넉넉히 묻혀서 마무리 손으로 꼭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선생님 손에도 본드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물티슈를 이용해서 손을 한번 닦아주고요. 본드도 한번 이렇게 보트를 닦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얀색 레이스 뒤에 양면 테이프를 한번 접었다 펴서 종이를 떼어낸 후에 천천히 지금 붙인 막끈 위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돌려 감싸줍니다. 서로 포개지게 꼼꼼하게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본드가 조금 더 단단하게 굳어질 동안 다음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틀은 한쪽 옆에 자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자, 재료를 조금 정리한 후에 이번에는 프리저버드를 이용해서 꽃다발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자, 종이를 OPPG를 떼어서 꽃다발을 천천히 만들기 위해서 꽃을 이렇게 뺐습니다. 자, 프리저버드는요, 우리 생화에다가 염료를 넣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노란색, 핑크색, 다양한 색을 만들었고요. 보존제를 활용해서 지금 한 1년에서 5년 정도 이 상태로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틀에다가 놓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프리저버드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꽃의 밑부분에 있는 꽃을 이렇게 떼었습니다. 보틀의 키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짧은 꽃다발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딴 꽃은 왼손으로 한 소 잡고 옆으로 모아서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수국은 꽃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꽃다발의 맨 앞부분에 올 거거든요. 그래서 수국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개꽃과 미스티 블루를 먼저 모아주세요. 아래에 있는 꽃은 떼어서 위로 올려 꽃다발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꽃은 떼어서 손으로 떼기 어려운 친구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 그래서 왼손 내 꽃다발에 고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어주고요. 강아지 뿔은 선생님은 맨 뒤에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국이 앞으로 와서 내 엄지손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꽃다발 고정을 하기 위해서 작은 꾸러미 안에 철사가 있습니다. 이 철사를 꺼내서 꽃다발 가장 위에 지금 수국 바로 밑이겠죠. 꽃대가 가장 짧은 수국이까지 감싸지도록 철사를 올려놓고 철사를 좀 당겨서 돌돌 돌려줄 거예요. 자, 아무 힘 없이 돌리면 꽃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줘서 철사를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여기 두 개의 철사가 만났을 때 한 두 번 정도만 철사를 이렇게 서로서로 꽈줄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끝까지 철사를 돌려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꽃다발을 이렇게 만져줘도 괜찮아요. 부드럽기 때문에 꽃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보틀에다가 하고 남은 막근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고정을 해줄 건데요. 자, 길이 조절을 위해서 끈을 잘라내고 철사 위에 해도 되고 철사 밑으로 막근을 한 세 번 정도 감아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감아서 리본을 묶어도 되고요. 리본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단단하게 한 번, 두 번 정도 묶으셔도 돼요. 선생님은 리본 없이 한번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묶고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났는데 끝에 지금 꽃대가 어떤가요? 길이가 다 같지 않고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위를 이용해서 꽃대도 끝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미니 꽃다발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나요? 자, 그러면 자리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보틀에다가 꽃다발을 고정시킬 건데요. 아까 여기 보틀 밑에 아래 굵은 막근에 포개지는 부분에 선생님은 꽃으로 이렇게 감싸서 미운 부분을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고정하는 방법은 오공본드를 이렇게 좀 넉넉히 놓고 막근이 있는 부분에 꽃다발의 막근의 뒷부분이 오공본드 위에 오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오공본드가 마르기 위해서는 한 2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엄지손으로 이렇게 선생님 손처럼 좀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만지고 있을 때 꽃다발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잘 잡아줄게요. 한 2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꽃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작은 꾸러미 안에서 LED 와이어 전구 등을 꺼내 볼 거예요. 자, 천천히. 지금 이렇게 실이 와이어가 실처럼 꼬여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얘를 풀어줄게요. 서로 엉기지 않도록 와이어를 길게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일자 기차 모양처럼 일자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스위치 부분이 아니라 와이어의 끝부분을 엄지와 검지손을 이용해서 내 손에다 잡고요. 손가락 4개를 굴릴 만큼 이렇게 2번 정도 감싸줍니다. 2번 정도 굴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뺐을 때 동그란 원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틀 안에다가 이제 전구를 넣을 건데요. 우선 끝부분 동그란 부분을 먼저 바닥까지 내려줍니다. 두 번을 돌돌 만 이유는 보틀 안에 깊숙이 와이어가 들어가도록 중심을 잡아준 거예요. 쭉쭉 와이어를 보틀 안에다가 쏙쏙 집어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주의사항은 끝까지 스위치 있는 데까지 다 보틀 안에 넣으면 불을 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길이를 남겨놓고 스위치 뒷부분에 보면 양면 테이프를 선생님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종이를 떼어낸 후에 자, 아까 꽃다발 반대편 막근에다가 스위치를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러고 나서 우선 불이 잘 들어오는지 한번 점등해 보겠습니다. 와, 불빛이 은은하게 잘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드 등이 완성이 됐으면 우리 친구들 지금 힘든 마음 조금 쉴 수 있게 미니어처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자, 의자와 미니어처 어린이 두 명을 준비하겠습니다. 의자에 이렇게 친구들이 두 명이 이렇게 사이좋게 앉을 건데요. 그냥 앉혀놓으면은 미니어처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오공본들을 엉덩이에다가 뽁뽁 한번, 남자아이 엉덩이에다가도 한번 해서 사이좋게 벤치에 앉혀보겠습니다. 자, 미니어처가 굳어지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자, 미니어처가 다 굳어졌으면 보틀 옆에 자리를 해서 불빛을 이렇게 은은하게 비춰줄 거예요. 자, 그러면 보틀 모드 등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만들어본 보틀 모드 등 어떻게 이쁘게 잘 나왔나요? 선생님보다 더 이쁜 작품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힘들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들게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